이 정도면 유리는 안 깨질 거야. 짠. 오, 맛있겠다. 아니, 드리지 마세요, 이제. 아니, 뭐, 조서방이 주는 거니까 드세요, 뭐. 언제 또 얻어먹겠어? 언제 또 얻어먹겠어? 한 번 때렸으면 딱 좋겠네, 우리 아들 같으면 안 돌리고. 때리세요. 그나마도 백년손이라 못 때리지. 아무리 백년손이라고 해도 또 아드님하고 또 똑같잖아요, 지금. 때리세요. 우리 장모님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잘 때릴 수 있어. 때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가만 안 있거든. 손님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 가시죠. 스마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저 산 속에서 할 거예요. 골고루 체험하네. 들으시죠? 아니, 좋은 거 말할 것도 물어보자마. 좋은 사위님 주셔가지고. 그렇지. 장모님이 조서방 보는 건 충분히 내득이지. 그렇지, 그것도. 네. 이렇게 좋은 사위인데 말대꾸만 좀 덜 했으면. 그 사람 말대꾸는 못 말려. 아, 정말 수바이벌 게임 하는데. 이거 젊은 사람들 힘든데, 이 서바이벌 게임. 오, 어머니 목이 오시고. 오, 근데 다시 온 것 같아. 네. 잠깐만. 형님, 전투, 아니, 경찰. 경찰. 네. 2년 6개월? 2년 6개월. 저 18개월. 여상군부 인디브리 기사실사. 18개월이 뭐지? 전투방위. 방위는 그냥 공방이지. 무슨 전투방위가 있어. 아, 서로 군대 얘기만 남아. 하여튼 방위면 그냥 동방이지. 무슨 전투방위가 있어. 전투방위 있어요. 어디 부대에서 근무했나? 네, 출퇴근했죠. 그건 무슨 출퇴근했죠. 훈련 다 받았어요. 아, 훈련이야. 사주 훈련이야. 봤지. 혹한기 훈련 뭐. 사회를 보셔도 군대를 만기 제단으로 보지. 어떻게 해, 저렇게. 18개월 만기 제대. 에휴. 18개월 소집 해제. 오늘 한번 볼 거야. 전투방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야. 장모님, 어제 배운 걸로 해서 뭐 밀리터리 룩으로 워킹 한번 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데코보코가 이렇게 신는데도 무슨 워킹을 해야 그래. 네, 여기서 저기까지 워킹. 하나, 둘, 옳지. 셋, 넷. 나 딱 자리 보고. 네, 나 기도. 싹 한번 돌고. 옳지. 네.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형님 안 하시려고 그러죠. 이리 와요. 형님도 워킹을 한번 하셔야 이제. 역시 담서방은 자신감 넘쳐요. 그죠? 담서방님 안 껴도 되는데. 있었어, 또. 시간 좀 멈추고. 안 드레긴 그만해. 담서방은 장모님 쏠 것 같아요. 담서방은 저런 거 정말 좋아해요. 저런 서바이벌 이런 거. 드리라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까 어머니, 네. 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뭔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맞아요. 다이어트 중요하지만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밥을 안 먹으면 배심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죠. 사실 그 기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살이 찐 사람은 너는 그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몸을 유지하고 그 집을 유지하려면 사실 그만큼 먹어야 돼요. 그 집. 김보성 씨도 부쩍 살이 좀 붙으셨어요. 근육인가요? 근육인가요? 살인가요? 이 대한민국은 항상 이 의리와 이 의리. 살이 좀 붙으셨냐고요? 붙었죠. 이게 맨날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근데 원희 씨도 옛날보다 붙었어요.
근데 이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함서방님 때문에 권여사님은 살이 좀 정말 빠지신 것 같은데. 너무 부쩍 아름다우셨어요. 강미영 씨는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저는 늘 좀